여전한 장타력을 갖는 포수 강민호 선수입니다. 남자 넘어갑니다. 강민호의 클래식, 강민호의 끝내기. 전율이 흐릅니다. 소름이 돋습니다. 강민호가 친정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. 어렸을 때 좀 막연한 꿈이었고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어서 기분 좋고 또 어렸을 때 박경환 코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또 지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. 아 오늘 제가 가족들은 안 오고 제가 오늘 둘째만 데리고 왔었거든요. 둘째한테 손을 들고 있길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뭐 특별한 목표를 생각한다기보다도 이제는 좀 그런 목표를 다가가는 것보다도 뭐 1년 1년 건강한 몸으로 좀 잘해야 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특별한 목표보다도 좀 건강하게 오래 야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성우가 장소 선수가 모르고 있더라고요. 제가 최다홈런 친지를 그래서 최다홈런 쳤냐고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저희 팀이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후반기를 뭐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야구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이 야구장에 찾아오신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강민호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따라오시죠. 쉬.